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서도 화물 차량 2, 3천 대가 동참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대전 지부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앞에서 충남은 서산시 대산읍에서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올해 말 폐지 예정인 안전운임제 확대와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